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나와 있는 개발 밀도 가격,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리고 청문 대상, 이 국토개법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의 일부까지 들어갈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83페이지 하기로 되어 있죠? 83페이지 펴보십시오. 제9절.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리고 또 다음에 나오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기반시설 설치계. 이 기반시설 부담을 지원고시하게 되면 지정권자가 1년 이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죠. 수립해서 이 계획대로 기반시설을 딱 지자체 예산까지 넣어주죠. 그리고 우리 민간사업자 들어가서 거기서 건축물 신축, 증축하게 될때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면 돈 내게 하죠. 그 돈을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하죠. 자, 여기까지 쭉 연결해서 한번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개발 밀도 관리구역. 1번.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여러분이 좀이 파트 공부하실 때 의의는 우리가 여러 번 했지만 의의는 꼭 아셔야 돼요. 의의에서 포인트는 이 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건폐율과 용률이 강화된다. 강화지 완화가 아니다. 강화 적용되는 경우 용적률은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것은 50%까지 강화 적용 가능하다. 이거. 그리고 이 구역을 정할 때, 이 구역을 정할 때 지정권자하고 지정 기준을 정한 자, 지정 기준을 정할 자, 정하는 사람. 이걸 구분하셔야 되죠. 이 구역의 지정권자는 특강 특특시장수죠. 특강 특특시장수. 기준은 국장이 다 정해주죠. 그리고 지정 가능 용도죠. 어디다 정하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다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지정할 때 절차는 지정 절차. 지정할 때 지정 절차는 주어민의 의견 청취 필요 없다. 주어민의 의견 청취는 필요 없고, 심의만 딱 하나 걸쳐서 지정고시하면 되죠. 이때 심의는 특광 특특시장소가 정하니까 지방일까, 중앙일까요? 지방이죠. 지방도시군에.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고시하죠. 심의는 필수적이다 이거죠. 그리고 지정할 때는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하죠. 지정을 하고 나서 지정했던 자들이 이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 기반시설 변화가 있게 되면 주기적으로 이 안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 이런 것들을 강화 조치한다든가 완화 조치 필요 없으면 해제 조치를 하죠.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리고 지정할 때 지정 기준이 바로 다섯 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수치는 다 20%, 20%, 2년, 2년, 2년이죠.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 돼요. 자, 문제 풀어볼까요? 83페이지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박스가 있는데 박스가 사라져 버렸네요. 편집하면서 날아가 버렸나 봐요. 1번은 갈피쳐 버렸어요. 아니면 그 해설을 가지고 하면 되겠네. 그 설문이 있어야 되는데 박스가 나가 버렸어. 편집하면서.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해설에 이 조문을 그대로 바로 복사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 저 박스 안에 2번 보면 개발 밀도 관리하고 기반시설 부담을 가로쳐 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것 뭐냐 이걸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하고 기반시설 부담이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 이 국토교법상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시장, 군수 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시행자가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출입이 가능하다 이거죠. 자,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2번. 이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개발 밀도가 결정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없다라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는데 답은 몇 번일까요? 5번이죠. 1번, 2번, 3번, 4번은 그 절차상 다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있지만 개발 밀도 관리는 없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85페이지 1번 예상 문제 보겠는데 개발 밀도 관리다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몇 번이 틀렸나요? 4번이 틀렸죠? 똑같죠? 개발 밀도가 결정할 때는 지방도시는 심의만 딱 걸쳐서 정보시험 끝이지 주민 의견 청취는 절대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꼭 출제가 되니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하면 먼저 의 아셔야 되겠죠. 의 했습니다.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렇게 개발 밀도가 정돼 있다면 개발 밀도 예허지역에다만 정하죠. 이게 중요해. 그래 개발 밀도 예허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다 정하죠. 필요한 지역.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예허지역. 그래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 밀도는 같은 지역의 중첩, 중복에서 정될 수 없다. 이거 아셔야 되고. 이때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을 하게 될 때, 이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해서 정한데, 이 설치를 필요한 기반시설은 뭐가 있느냐? 대학은 절대 포함되지 않죠. 여기에 뭐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대학을 위한 초, 중, 고 학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소, 이런 것들을 설치가 필요해서 정하죠. 지정하게 될 때, 지정권자, 개발 밀도 관리가 똑같죠? 특광, 특특, 시장수다, 이거. 특광, 특특, 시장수가 지정권자인데, 지정 기준은 역시 국장이 정해주죠. 그리고 특광 특특 시장수가 이 기반시설 부담을 정한다. 그때는 의무적 지정 대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다면 지정을 해야 되지, 이것은. 이것은 의무적 지정 대상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건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되죠.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하는데, 바로 네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법령의 재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잔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이 말의 포인트고,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서 역시 행위잔이 완화된 지역. 완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개발에 집중되고 빨리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개발의 허가 건수. 허가 건수가
전년도 대비 전년도라서 20% 이상 증가한지요. 그 특정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그 시면 시, 군이면 군 전체 인구 증가율 대비 20% 높은지요. 이런 지역은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을 하게 될때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4번. 지정 절차는 꼭 알아두셔야 되죠. 두 가지 절차가 필수입니다. 주민 의견 들어야 돼. 이것은 주민 의견 들어야 되죠. 그리고 지방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쳐야 됩니다. 지정고시하고 나서 특강특특시장소는 1년 이내 기반시설 설치를 시켜야 되죠. 이 계획을 1년에 수립을 하지 않으면 1년이 된날 다음 날에 그 기반시설 부담금은 해제가 간주되죠. 다음 날. 이 1년 이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했다면 이 계획대로 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지자체 예산 가지고. 그리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장소에서는 전 시간에도 보았다시피 바로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최장 5년 동안. 자,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반시설 계획대로 특광 특특시장소가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쫙 기반시설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어때요? 그 안에 땅 주인들은 이제 기반시설이 들어왔으니까 건축물 신축, 증축, 허가받아 하면 되겠죠. 그때 엄청난 개발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일부 환수하기 위해서 바로 민간 사업자에게도 일정한 부담률을 정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내게 하죠. 이때 민간에게는 20% 포함해서 내게 하고요. 때로는 25%까지 가감 처리할 수 있죠. 이때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납부 방법이 세 가지 있죠. 현금도 받아주고, 그다음에 카드도 받아주고, 그다음에 토지로 내도 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물납이라죠. 물납. 물납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 기반시설 부담금액은 한번 지정할 때 최소 10만 형태 이상으로 지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 아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내게 할때그 기반시설 부담금 안에 들어가서 우리 민간인들이 신축한다, 증축한다 그럴 때 내죠. 그때 기존 면적 합해서 200, 연면적 200 정도를 초과할 때 내게 합니다. 낼때 바로 토지 소유자는 A, 토지 소유자한테 임차받아서 B가 신축, 증축했다면 B가 내는 거죠. 신축, 증축했던 행위자가. 그리고 그 건축 지위를 넘겨받아서 건축공사를 마무리했다면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됩니다. 그때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해라고 납부를 하게끔 부과하는 시점이 있어요. 부과. 부과 시기는 신축 증축허가 받아왔다는 그날부터 2개월에 부과합니다. 그럼 납부 시기는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냐? 신축공사, 증축공사 끝나고 사용하려면 사용승인 신청서 내야 되거든요. 사용승인 신청서가 내면 돼요. 그래, 그 돈을 징수했다면 그 납부했던 돈은 그 기반시설 부담금 안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그에 따른 용적 확보하는 데 쓰고 잔액이 있다면 기반시설 부담금과 연계되는 시설을 설치할 때만 사용을 하도록 규제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인 특광특특시장소는 이 안에서 사용할 예산을 꼭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이 예산을 특별회계라죠. 특별회계를 꼭 설치해서 운영할 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해가지고 86페이지 1번. 광역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몇 번이 틀렸을까요? 3번이 틀렸죠. 3번을 보면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된죠. 그러면 개발이나 막 집중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기반 설치를 필요한 시기 되겠죠? 그때는 지정해야 한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정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지정해야 한다 그래야 돼요. 할수 없다를 치우고 하해야 한다 의무 대상이죠. 의무적 지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그다음에 문제 2번 보면 기반시설 부담금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무엇은 설치를 꼭 해야 할 시설이 아니라고 했어요? 대학이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3번. 나머지는 설치를 필요하는 기반시설이죠. 자, 그다음에 3번. 기반시설 개발에 따른 기반 설치다? 옳은 것. 1번. 시정수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든 병행하든 반드시 절차가 같기 때문에 심의는 꼭 거쳐야 돼, 심의. 심의. 그래서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틀렸어요. 거쳐야 한다, 필수입니다.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1번 틀렸고. 2번은 2년, 2년이 아니라 1년, 1년 다음 날 이렇게 내야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무자가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몇 개월 내에 부과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2개월 내에 부과해라 그랬죠. 3개월이 틀렸죠.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 밀도 관리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의 정도는 용적률은 얼마까지 최대 강화 적용토록 할수 있다? 50. 정확하게 맞죠. 5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무자는 언제까지 내야 하고 있어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내라고 했죠. 그래서 사용승인 신청 7일까지 틀렸죠.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기반시설 부담금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3번이 틀렸죠.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금과 개발 밀도 관리를 중과가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되죠. 남은 맞습니다. 6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특히 2번, 맞죠? 물납도 인정될 수 있다고 그랬죠?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가 설치된다고 했죠? 1번은 참고를 읽어보시고, 4번 보면 이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나오죠? 이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이 박스 안에 있는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어요. 유락실이 가장 좀 세죠. 2.1. 그 다음에 관광 휴게소는 1.9. 제2종 근생은 1.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 운수 자원 순환 관련시설은 1.4. 1종 근생 판매시설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공장은 1.3. 숙박시설 1.0. 의료시설은 0.9. 방송통신은 0.8. 그리고 단독주택부터 장례시설까지는 0.7. 참고서는 0.5. 이 수치를 좀 외우도록 노력하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4번 보면 의료시설은 0.9가 나와야 되고요. 교육연구실은 바로 교육연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0.7이 되죠. 그러니까 가다가 틀렸죠. 4번은 틀렸습니다. 5번은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이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좀 힘드시겠지만 그 해설에 있는 것을 좀 암기하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 1번 보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이죠? 핵심 용어를 알고 계셔야 되죠. 1번 완화 해제, 2번 완화, 3번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번 이상 증가, 5번, 인구 증가율이 마지막 20%가 높은 지역, 이걸 암기하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3번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문제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틀린 거. 몇 번이 틀렸을까요?
자, 5번이 틀렸죠? 왜 틀렸을까? 민간. 아까 이 민간. 민간에게는 얼마까지 부담케 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원청은 20%라고 그랬죠? 20%. 근데 몇 번까지 가감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25번까지. 오케이. 그래서 10이 틀렸죠. 10을 20으로. 마지막 가감할 수 있다. 그건 25. 자, 그거. 나머지는 맞습니다. 반복해서 그 수치들 나오고 있으니까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93페이지. 청문 실시 대상, 전 시간에도 한번 강의 한바 있죠. 국토개법상 청문을 꼭 실시할 처분이 있다. 세 가지. 세 가지 모두 다 청문을 꼭 실시할 대상에는 이 청자에 치으시 보니까 취소 처분을 할 때만 한데, 취소 처분으로서 세 가지. 허인시라고 암기라고 했죠. 허인시. 허인시 취소만. 개발행위 허가 취소, 실시계 인가 취소,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 취소. 이렇게. 세 가지. 허인시 취소. 자, 그래. 청문을 하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돼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보니까 마지막에 취소가 안 보이는 게 하나 있네. 니은은 취소 안 보니까 일단 청문대에서 앉아. 날려버려. 그래서, 기역하고 디귿만 취소가 보니까 일단 될 수가 있는데 확인해 봅니다. 허가할 때 허, 인가할 때 인. 오, 그래서 기역과 디귿만 청문을 실시할 대상이고, 니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해설을 잘 봐두셔. 암기까지 다 써놨죠? 그 다음에 제12절 벌칙이 나옵니다. 이 국토개법상 벌칙조항이 좀 가끔 출제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좀 벌칙조항을 잘좀 정리해 두십시오. 1번. 벌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1번 볼까? 도시군관리를 결정해가지고 기반시설을 설치할 게 있어. 근데 도시군관리에 결정 없이 설치하면 그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 불합치한다. 그래서 1번은 벌금 대상 맞죠. 2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 대상을 허가를 받지 않냐고 행위를 했다. 그러면 위반자가 되죠. 그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불합치합니다. 그래서 벌금 대상 맞습니다. 3번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개발일을 했다. 개발일을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범죄하죠. 근데 개발일을 착수하지 않았어. 착수하지 아니하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국토개법상. 그래서 3번은 벌금 대상도 아닌 것이죠. 답은 3번. 4번.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다 걸렸다. 그러면 그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경감하려 했던 비용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5번. 지구 단위 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 용도를 변경한 자는 처벌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서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 불합치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던 것이고요.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제2파트 도시개발법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